자, 광주 FC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립니다. 이진영 골키퍼, 이시영, 김진환, 이한도, 이으뜸, 박정수, 김준형, 여름, 임민혁, 두현석, 펠리페 선수입니다. 이어서 FC 안양의 선발 라인업 최필수 골키퍼, 최광우, 류현재, 최호정, 이상용, 김상원, 맹성웅, 알렉스, 주현재, 미콜라, 팔라시오스 여러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조씨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광주 FC가 노란색 유니폼 오른쪽에 위치, 원정팀 FC 안양이 흰색 유니폼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두현석 잘라줬죠. 자, 박스 안쪽 다시 여름 왼발 크로스 길었습니다. 아, 지금은 잘못 맞았네요. 네, 튀어나온 볼 오른발 슛 수비 정면. 자, 측면 쭉 주심의 휘슬. 네네. 네.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들어가는데 광주 박스 안쪽 자, 넘어졌고요. 반칙 아니었습니다. 보는 카메라에도 지금 피가 많이 묻어있는데. 자, 필리페요. 자, 왼발에 맞고 길게 수비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왼쪽으로 볼 전개. 왼발 크로스 골키퍼 잡아냅니다. 오. 이진영. 자, 지금 측면으로 벌려주고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뒤쪽으로 아스피에도 볼 뒤쪽으로 빠졌는데요. 박스 안쪽 팔라시오스 돌아서면서 왼발 슛 수비 맞고 코너킥. 네. 그런 볼 여름 밀어주고 필리페 패스. 잘 들어왔죠? 자, 돌아서면서 그 정면쪽 수비 한 발 앞서서 볼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뺏었어요 광주. 자, 땅볼 좁은 공간에서 뒤쪽으로 여름 이어받았습니다. 김준형 크로스 뒤쪽. 필리페 선수를 네. 잘 마크를 해주면서 필리페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걸렸고 중앙에서 이어받고 있는 김준영. 왼쪽 공간 넓습니다. 이웃들 살짝 밀어주는 패스 라인 키즈 직전에. 네. 볼이 크로스가 됐었는데 필리페 뒤쪽이었습니다. 혼란한 볼 아크 정면 쪽. 오른발 좀 늦었어요. 네. 지금 자, 타이밍이 뺏겼었던 박정수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FC 안양의 기회입니다. 팔라시오스 계속해서 크로스. 이게 골대가 걸어옵니다. 네, 걷어내고 있는 FC 광주입니다. 이건 진짜 지금은 자책골이 될 뻔했어요. 네, 광주 네.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실수가 나올 뻔했는데 네. 일단 팔라시오스 선수의 이 크로스가 워낙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은 수비진과 그 다음에 이지혁 골키퍼 두 사이의 호흡이 정확하게 안 맞으면서 지금 위험할 뻔했었고요. 예. 팔라시오스의 크로스, 이진영 골키퍼의 펀칭, 그리고 네. 지난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반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득점 없이 양팀 전반전 30분이 지났습니다. 자, 미콜라와 팔라시오스 볼 따냈습니다. 다 들어가는데요. 팔라시오스 박스 안쪽 본전에서 자, 크로스 수비 걷어냈고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골. 선제골을 기록하는 FC 안양입니다. 전반전 네. 31분 팔라시오스. 자, 지금도 수비수에서 수비진 이한도 선수가 너무 쉽게 공을 뺏겨버린 바람에 네. 그 다음에 뭐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에게 기회가 갔고요. 네. 사실 팔라시오스 선수가 박스 안에서 뭐 그렇게 아주 잘 처리한 건 아니었는데 네. 뭐 어쨌건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이거는 실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이 정도 2-1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중앙에서 볼을 한번 뺏겼었고 맞고 나온 볼 팔라시오스가 끝까지 오른발을 갖다 대면서 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자, 지금 김진환 선수는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렇죠. 자, 박스 안쪽으로 떨어지는 볼 자, 가운데 가슴으로 맞고 슛 왼쪽 빗나갑니다. 땅볼 패스 측면으로 최광훈. 최광훈의 크로스 파운드볼 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팔라시오스 선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왼발 크로스 필리페. 왼쪽 빗나갑니다. 필리페. 아, 이걸 놓치네요. 찌개 날아올라서 머리를 한번 대봤었던 필리페였는데요. 완전 열렸었고 네. 내리 찍듯이 머리를 대봤었던 필리페. 네. 전반전 시간은 거의 다 흐른 가운데 왼발로 준비하고는 이은듬 프리킥 올라옵니다. 열렸죠. 자, 들어왔어요. 골.
광주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야, 지금도 이 세트피스 상황이었단 말이죠. 아, 이 광주 참 대단한 팀입니다. 네. 이 전반전에 펠리페 선수의 헤더가 터지기 전까지는 도저히 흐름상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예. 그 한 번의 헤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꿨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얻어낸 프리킥을 잘 내줬어요. 원터치 패스 최강훈이요. 자, 들어가면서 최강훈 왼발 슛! 아하! 맞고 굴절. 다시 최강훈 떨어지는 볼. 알렉스요? 알렉스 왼발. 자, 공간을 좁히면서 볼은 높게 떴습니다. 박산 쪽으로 땅볼 크로스. 자, 돌면서 발을 갖다 대봤었는데요. 조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전반전 31분에 나온 김진환의 자책골, 그리고 전반전 45분에 나온 박정수의 동점골, 두 팀이 1-1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꿔서 광주가 왼쪽, 안양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이거 잘 됐어요. 다시 오른쪽에 위치하거나 팔라시오스의 패스인데요. 자, 기회죠! 자, 버드네 보러 가시오! 왼쪽! 살짝 빗나가고 맙니다. 다시 들어가면서 크로스 펠리페! 들어가! 광주 에이스 펠리페입니다. 다섯 경기 연속 골! 아, 이건 여지가 없네요. 네 경기 연속 골에 이어서 다섯 경기 연속 골 필리페! 정말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전반에 한 번, 그리고 후반에 지금 한 번, 딱 두 번 정확하게 필리페 선수한테 크로스가 갔는데, 네. 그 중에 한 번을 또 골로 연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름이 쫙 돋고 있는데, 한다면 하는 선수가 바로 필리페네요. 네. 이번 시즌 8호 골, 오늘 경기에서 연속으로 기록합니다. 네, 이거 좀... 마음이 급해진 안현입니다. 크로스 떨어물 박사쪽 골키퍼 펀치 흘러나왔고요. 재빨리 쫓습니다. 최강훈 이상혁. 자, 좁은 공간에서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김상혁 크로스. 네. 수비 걷어냈고 흐른 볼 다시 왼쪽으로 이어주고요. 알렉스요. 김원민 돌아서면서 잘 올렸어요. 네. 기회죠. 김원민 정규요. 후반전 66분 재빨리 밀어주는 패스 가운데로 볼 연결. 여름의 선택 오른쪽이고요. 짧은 패스 임민영입니다. 다시 중앙에서 태극 패스 옵사이드 아니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라인 당에 직전 크로스 뒤쪽 펠리페 떨어지는 볼 슛의 타이밍 기회. 골대 다시 한 번 다시 왼쪽 빗나갑니다. 광주 아쉬운 순간. 야, 지금도 시작은 측면 쪽에서 여름의 발끝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펠리페 선수가 정확하게 이제 헤더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동료에게 아주 내주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빗맞은 게 오히려 수비수를 맞고서 이제 들어갈 뻔했는데 이게 또 골대 맞고 나오네요. 그러네요. 아, 그리고 마무리. 아, 왼발 수도 있는데요. 자, 태클 이겨냈습니다. 이웃듬 크로스! 오. 아, 뒤쪽! 흘러나온 볼. 더 있어요. 계속 있어요. 볼 살아있고 이번 반대편 측면에서 여름의 오른발 크로스 걸렸습니다. 다시 뒤쪽 맹공을 퍼고 있는 광주인데요. 이시영의 크로스 뒤쪽! 필리페! 아하! 지금은 골키퍼 장면이었습니다. 필리페! 자... 앞에. 자, 빅폴라 머리 맞고 높게 떴습니다. 볼을 따내고 있는 이시영. 아, 잘 줬어요. 자, 대각 패스 한번 돌려놓고 여름! 여름인데요. 들어갑니다. 여름의 크로스 올렸어요. 뒤쪽 펠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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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유를 갖고 볼을 돌립니다. 자, 기회죠. 자, 카운트를 연결. 두현석 선수. 네, 골 라인 아웃. 정규 시간은 10분도 채 남지 않았고요. 추가 시간은 과연 몇 분 정도가 주어질지. 자, 펠리페 자, 방향만 바꿔줬습니다. 팔라시오스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반대편 이어받고 있는 김상원. 김상원 들어갑니다. 김상원. 자, 자. 크로스 자, 오른발 슛! 네. 김원민의 오른발 슈팅. 다시 9번 상의 패스 김원민. 불 따냈습니다. 광주
여름이고요. 뒷발로 다시 재차 볼을 따내고 있는 FC 아니야. 자이 패스 뚫렸어요. 김상원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진입하면서 김상원 왼발 들어갑니다. 팔라시오스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번 시즌 6골 팔라시오스. 아, 팔라시오스 선수가 결국에는 또 한 번 해냈습니다. 네. 아, 오늘 광주에 필리페가 있다면은 안양에는 팔라시오스가 있었습니다. 후반전 82분. 네. 결국에는 막판에 수비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썼던 게 이돌파를 허용한 게 좀 컸었고요. 아, 순간적으로 이 크로스 한 번에 오프라인 근처 측면으로. 자, 찍어서 전볼 연결됐어요. 팔라시오스예요. 팔라시오스. 자, 태클 피하면서 팔라시오스 크로스 오른쪽. 네. 야, 팔라시오스. 좀 골 나온다면 안양이 좀 만족할 만도 한데 네.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안양의 반대편 왼쪽에서의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여름과 이웃들. 자, 이웃들 왼발 왼쪽. 오, 골대! 아, 골대 맞고 오른발. 아, 골대를 맞네요. 이웃들의 왼발 슛. 광주가 자, 연결 됐고 기회죠. 왼발 크로스 팔라시오스. 아, 헤더. 네. 아하, 살짝 약했습니다. 수심이 시계를 봤습니다. 네. 아, 이렇게 양 팀의 5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2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